사회적인 관계로서의 님 의존성 이것만 그 강조가 되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요. 많은 학회에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또 번역한 님의 침묵은 또 주님이란 주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주의 침묵이라고. 이러고 보니까 워낙 그 굉장히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자연적이고 국가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그 다양한 측면을 가진 님이라는 어휘를 오히려 굉장히 편협한 이미지로 만들어버린 이런 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2인칭으로 당신이라는 입자를 하나만 쓰면 오히려 네. 일단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의 네. 단어에 갇혀 두지 않고 다른 그 상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을 그런 길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발표문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번역을 완성한 결과물을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양국 언어에 정통한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마지막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항상 이중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다른 단어를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중국어에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럼 의미가 통하구나 이렇게 해서 좀 상대적으로 관대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한국어를 모르는 분을 선택을 해서 그냥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체크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아 그래 이래도 뭐 의미가 다 통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조금 걸림돌이 될까봐 아예 그냥 그 중국과 교수님들한테 그리고 진짜 중국 시인들한테 마지막 감수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금 현재 중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얼마 전에 그 신경숙 작가의 외딴방이 인민문학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간단하다는데 단하고요. 사람 입자. 그리고 방자입니다. 이게 한국어로 다시 옮기면 싱글룸이 되어버려요. 근데 사실 그분이 번역한 책은 굉장히 그 문필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하나가 이게 조금 옥의 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적인 그 감수자가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사전에 그 여과를 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오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문학번역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요 마지막에 그 결과물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혹은 이제 저기 조치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해당 언어의 문장력이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번역가로서는 제대로 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까닭입니다. 사실 그 중국의 근대 초기에요. 엄벅이라는 유명한 번역가가 신달아라는 그 번역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은 아주 정확성하고 충실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은 통순 유창한 그런 언어 그리고 아는 그 언어 사용이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기준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신뢰할 만한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원본 텍스트의 확인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의미가 전달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해당 작품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언어권의 문화적 요소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적절한 이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도로 세련된 해당 언어권의 문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 신달아 이 세 가지 기준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고 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역시 그 문학적인 감수성과 그 문학 작품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깊은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그 형식도 비슷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면모도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상식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시 한번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번역과의 과제로서 선생님께서는 번역 대상에 선정할 때의 신중함, 여기서는 아마 그 나라에 맞는 또는 어떤 소개할 만한 그런 작품을 선정한다는 문제, 두 번째로 원본 텍스트의 실증적인 확인, 세 번째로는 시인과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 네 번째로는 원문 텍스트 형식을 존중해야 하며, 다섯 번째로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깊이를 담아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뭐 어느 번역가나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특히 중국어권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시인들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집을 내는 형태가 중요할 것 같다. 이것은 뭐 교과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번역원에서도 이 점을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오늘의 그 마지막 발표인데요. 네 번째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윤정 선생님께서는 현재 상파울로 대학에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상파울로 대학에서 유학을 하시고 또 그 중간에 연세대 국문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셨고 브라질 PUC 대학에서 기후학 대학원 박사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번역수로는 한국 현대 시선집, 시조 선집, 오감도의 이상 문학 선집 등이 있습니다. 이상 문학 선집 번역으로는 브라질 최대 문학상인 자부치상 번역 부분에 후보로 오르게 됐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우선 이 행사에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번역원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마지막으로 왔던 것이 200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한국에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고요. 또 한국말로 이런 학술적인 글을 써본 경험도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세대학교에서 한국말로 석사 논문을 쓴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말로 이런 발제 내용을 써보기는 처음이고 또 이것을 한국말로 발표하기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은 읽고자 하는데 어제 오늘 여러 발제자들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쩌면 제가 이거 방향을 좀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번역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번역 작품들이 브라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제 내용을 엮었더라면 좀 더 덜 딱딱하고 재미있는 발표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이 내용이 어쩌면 지나치게 딱딱하고 지나치게 학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제 또 혼자서 한번 예행 연습으로 읽어보니까 30분이 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만약 한 5분 정도 초과가 되더라도 좀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내용의 주인공은 아롤드 지캄포스라는 브라질의 문학 번역가입니다.
여기 발표 자료집에 보시면 아롤드라고 끝에 오자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영어식으로 이제 헤롤드라는 이름이 되겠지만 브라질 이름으로는 아로도입니다. 끝에 오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오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글에는 넷캄포스라는 성을 썼지만 브라질에서는 그냥 아로우두라고 퍼스트 네임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냥 저도 아로우두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는 제 발표를 진행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그 이유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아로우두가 브라질 문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52년 브라질 명문대학 상파울로 주립대학 법학생으로였습니다. 그때 형제이자 동창이었던 아우구스투 디캄포스 그리고 역시 동창이었던 네스 유핑야 딸이 이 세 사람은 노이간드리스라는 독립문예제를 발행하게 됩니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1922년에 시작되었던 모더니즘이라는 전위운동이 한풀 꺾이고 이제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1945년 세대라는 문학 복고풍이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셋은 이러한 1945년 세대에 대해서 너무나 말이 많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며 무엇보다 산업혁명이 가져온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하면서 도시 문화와 함께 호흡하는 냉철하고 지적인 시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에 초창기에 영향을 끼쳤던 외국 작가로는 스위스 시인 곰링거 그리고 러시아 미래주의의 마야코프스키 그리고 에즈라 파운드의 이미지즘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콘크리티즘 구상주의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구상이란 말은 우선 추상적인 것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언어가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구상적인 기호이고 양자 간의 관계는 필연적이 아니라는 전제를 받아들였을 때 시의 본질은 내용의 예술이라기보다는 형태의 예술에 더 가깝다는 전제가 그들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언어의 형태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운율이나 아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가, 음가의 상징성, 글자의 형태, 크기, 글꼴, 색깔 이 각각 이러한 요소들이 가지는 상징성이라든지 자간, 행간 등의 공간적인 관계 이러한 언어의 모든 표현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형태적인 요소들이 추상적인 의미를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추상과 구상이 필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그 구상시의 한 예를 제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번역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를 이 사람들이 추구했는지 알게 됩니다. 지소와 소우 소다도 지사와 사우 사우가도 지소와 소와 소바도 지수과 수구 수가도 지소노 아소노 소나도 sangrando de sangue a sangue.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 음향적인 효과에 많이 의존하는 그러한 시죠. 그 다음의 시의 예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음향적이 아니라 시각적인 시가 되겠습니다. 일리지아라고 제일 위에 써 있는 단어는 그 아로울드의 동생이었던 아우구스투가 대학 시절에 사랑하던 애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만 그 리지아한테 보내는 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져온 시의 그 예를 보시면
이게 보시다시피 팔을